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이 남양주시에는 낯설지 않은데요. 이번에는 전국 최초 시민주도 재난대응조직 남양주시 행복텐미닛 향토방재단이 창설됐습니다. 남양주시 행복텐미닛 향토방재단은 넓은 면적과 다핵화 도시 특성에 맞게 각 행정복지센터별로 운영되는 시민참여형 재난대응조직으로 12일부터 19일까지 각 센터별로 발대식을 개최하는데요. 행복텐미닛 향토방재단은 센터장을 단장으로 하여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세 개반으로 운영되며 평상시에는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시민 교육 등 예방 활동을, 유사시에는 인명 구조, 이재민 지원 활동 등을 하게 됩니다. 이 행복텐미닛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복지센터별로 향토방재단을 편성을 해서 그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재난 예방 시스템을 가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에 관중심의 재난 대응 체제에서 벗어나 시민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풀뿌리 안전보안관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남양주시 행복텐미닛 향토방재단의 창설을 축하하며 예방활동과 시민 안전교육을 통해 시민이 지켜내는 안전한 남양주시가 완성되길 바랍니다.